매일 20분 영어 동화. 아이들에겐 EBS 초목다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희경입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everybody. 자, 오늘 Thursday. 응? 배고파. 배고파. 오늘 벌써 식당 데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암시하는 건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희경 씨. 네. 혹시 초밥 좋아해요? 초밥? I love it! You love it, 아, 우리가 그 회를 밥 위에 살짝 얹어가지고 딱 이렇게 네. 딱 막 완전 녹아버려. 저는 초밥도 좋아하지만 네네네. 그냥 따로 먹는 회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좋죠, 좋죠. 이 회를 또 음흠. 간장에 콕 찍을 때 네네네. 저는 따로 그 생 고추냉이 있잖아요. 고추냉이를 살짝 더 얹어가지고 따로? 여기 콕 찍어서 먹으면 코가 뚫리면서 이해합니다. 묘미가 이해합니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초밥을 네. 먹는 그런 상황을 한번 연출을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미션은 무엇일지 바로 만나보죠. Alright. 미션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1. 더 많은 고추냉이를 주실 수 있나요? 미션 2. 저염 간장 있나요? 너무 어렵잖아요. 아, 할 수 있어요. 간장은 간장이지 저염 간장 공격 저염 공격하기 있습니까 지금? 재영이야, 저염 공격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봤어요. 조금 네? 살이 조금이라도 안 찌려면 염분을 좀 낮게 또 하자는 의미에서. 아, 근데 저는 사실 간장에도 그냥 간장 있고 좀 진한 간장이랑 저염 간장 따로 있는지 저 초밥집 가서 처음 알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냥 간장 한 종류인 줄 알았는데 이런 줄 알았어요, 저도. 여러 개가 있더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도 해외에서 누리는 고급스러운 초밥 저형으로, 누려볼게요. 저형으로 느껴보세요. 저만 따라오세요. 알겠습니다. 미션 누려! 누려! 친구가 집에 초대해서 갔는데요. 근처에 초밥 맛집이 있다고 거기는 꼭 가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후회 안 한대요. 그래? 그 정도면 뭐 누려줘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친구와 함께 식당을 찾아갔죠. 어머, 저 사진 실화임? 연어 두께가 저 정도라니? 당장 주문을 했죠. 엄마나 너무 맛있다. 근데 나는 톡 쏘는 게 좋은데 고추냉이 더 필요한데 달라 그럴까? 아, 저기요. Excuse me. Excuse me, miss. Careful. Don't eat that. Are you alright? You called me. 이거 고추냉이를 좀 더 먹고 싶은데요. 더 주실 수 있나요? 고추냉이. 아, 고추냉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Sorry. 오케이, 오케이. 약간 green pepper. Green pepper? Green pepper. 이거, what is this? This is wasabi. 어머, wasabi? Wasabi. Yeah. More green. You would like some more wasabi? Yeah. Okay, here you go. 어머! But, miss, do you need more soy sauce as well? 이걸 어떻게 콩에 찍어 먹어요? 이거 네네. 스시를 저 그러지 말고 다이어트 중이라서 저염 간장 있으면 좀 주세요. Excuse me. Yeah, sorry. 블랙 간장이 까마니까 블랙 소스? Black sauce? Black sauce. Oh, soy sauce. 아, no soy sauce. No. 그 콩으로 만든 건 하얄 것 같아. 블랙 소스 이거. 블랙 소스. Very not salty black sauce. Okay? Not salty black sauce. What kind of sauce is that? Not salty black. 네, 죄송해요. 있는 대로 먹을게요. I'm so sorry. All right, enjoy. Yeah, not too much. Yeah. 말쌤. 아우, 나 진짜 이런 거 초밥 먹기도 너무 힘들다.